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브레인TV의 지식소믈리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놀라운 하나의 미라의 모습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요 뭔가가 특이하죠. 일단 뭐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 그쵸? 이제 거의 뭐 해골밖에 남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 특이한 거 알아채셨습니까?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보이시죠? 그럼 그죠? 이게 뭐 뭔가 이렇게 혓바닥인 것 같은데, 혓바닥이 남아 있을 리가 없죠, 그죠? 혓바닥은 연체 조직이니까.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혓바닥이 있는데, 이게 바로 황금 혓바닥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걸 왜 했을까요? 자,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시죠, 여러분. 네. 자, 보면은 이게 2000년 전 황금 혓바닥 미라가 발견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국민일보에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자, 이집트에서 황금 혓바닥을 가진 미라가 발견됐다. 야, 여러분, 이집트는 진짜 온갖 그 진짜 유물이 그렇게 많이 발굴됐는데 아직도 발굴될 것이 이렇게 많은가 봐요, 그죠? 이 미라는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 전에 만들어졌으면 로마 시대, 로마가 이집트를 차지했던 때이겠죠? 그죠? 예. 이집트 현지 매체 이집트 인디펜던트는 지난 29일 이집트 유물부가 고대 이집트의 한 유적지에서 금 혓바닥을 가진 미라를 발견했다. 이야, 금 혓바닥. 이날 이집트 유물부가 낸 성명에 따르면 미라는 타포시리스 마그나 내의 16개 매장실 중 하나에서 발견됐다. 근데 요, 지금 이 타포시리스 마그나라고 하는 곳은요, 지하세계의 신인 오리시스 아내와 누이에게 헌정된 사원이 위치한 곳이다. 이집트 유물부는 미라가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이집트 지역을 다스렸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다. 기원전 305년에 30년? 그러면 2000년 전에 더 되네? 예.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구나. 로마가 아니라, 그쵸? 정정하겠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기라고 하고요. 전문가들은 미라의 황금혀와 관련해서 세상을 떠난 고인은 혀가 제거된 채 방부처리됐고 이후 황금으로 만든 혀로 대체됐다. 왜 그랬을까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왜 도대체 이 황금 혀를 붙였을까 이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 고인이 내세에서 말할 수 있도록 미라에 황금 혀를 놓았을 것으로 보인다. 황금 혀를 가진 미라가 내세에서 지하세계의 신인 오시리스를 만났다면 신과 대화할 수 있어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러분 여기는 지금 오리시스라고 돼 있고 여기는 오시리스라고 돼 있는데 오시리스가 맞겠죠, 그죠? 여러분, 그죠? 어쩐지 아까 전에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오타일 거예요 아마, 그죠? 오시리스. 그러니까 신과 대화하기 위해서 황금 혀를 이렇게, 그죠? 만들어서 부장한 건데, 근데 여러분 보시면 그렇다면 지금 이 무덤의 주인이 무슨 뭐 제사장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말하는 직업? 그쵸? 뭐 이런 거랑 관련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네요. 그리고 이어 약 2000년 전에는 죽은 사람의 혀를 내어주면 오시리스가 그들의 영혼에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이다. 그래서 황금 혀를 가진 유골은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해서 역사적 가치가 높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다만 미라의 혀를 금으로 만들어야 했던 필연적인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고인이 생전에 혀와 관련해서 언어장애를 겪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 역시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여러가지 설이 있겠죠? 이런 것도 발견됐나봐요. 그쵸? 온몸을 덮는 가면을 쓴 미라도 발견됐죠. 한편 이날 미라가 발견된 곳 이외 매장실 15개에서도 당대에 사용된 보물등이 다수 발견됐다. 야, 도굴되지 않고 남아있었나 보네요. 그쵸? 특히 여성을 위한 장례식 가면이나 황금 잎을 나타내는 황금 조각, 그리스 시대에 사용된 대리석 가면 등의 유물이 발견되어서 눈길을 끌었다. 전문가들은 이날 발굴된 가면이 이를 착용한 사람의 특징을 세밀히 묘사하고 있다면서 높은 수준의 장인 정신을 평가했다. 야, 역시 그렇군요. 야, 신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집트 유물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그죠? 여기에 타포시리스 마그나라는 곳에서 한 16개 정도의, 그죠? 무덤이 발견됐고요. 그 중에서 여러 개의 무덤에서 되게 귀중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의의가 큰, 이런, 유물을 비롯해서, 그죠? 이런 미라 같은 게 발견됐고요. 특히 그 중에서 황금 혀를 가진 미라, 이런 것들이 좀 독특한
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소식이네요. 그죠? 참, 세상에 변할 게 다 있네요. 그죠? 예, 역시.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를 찾아올 테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